내가 좋아하는 문천이한테 받으러 왔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얼마예요? 아세요. 잘 찍네. 아, 지금 시작했어요. 사실상은 가운데 메이크업 없으니까 안 이쁜 거지. 그래도 나 같은 색깔 흰색으로 할게. 크리스마스 잘 보내셨어요? 네. 머리는 색깔이 크리스마스 분위기야? 크리스마스. 근데 머리 많이 안 상하요? 안 상하세요? 그래도 괜찮아요. 두꺼워서 죽겠네. 두꺼워서. 나는 안 되더라고. 얇아가지고 이러면 머릿결이 그냥 다 없어질 거야. 뭐 발랐어요? 한번 닦아주고 해줄까요? 그냥 수분까지, 수분크림까지 발랐는데 한번 닦고 해줄게요. 제가 옛날에는 큰 발로 염색한 적 있잖아요. 아, 제가 원래 검정머리잖아요. 큰 발까지 만들기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머리 다 상하고. 그치 그치. 그래서 그 이후 안 해요. 맞아 맞아. 그치. 어떤 사람들은 내가 원래 큰 발 줄 알아요. 아직까지. 주자는 원래 예뻐요. 아, 왜 그러세요? 원래 우리는 비법이 메이크업이잖아요. 주자는 원래 예뻐서. 구자의 비법은 구자를 예쁜 거를 해치지 않는 게 비법이에요. 아니야, 아니야. 응, 잘못 메이크업으로. 나 너 이제 날려올 게 없어졌어. 큰일이야. 새해를 싫어. 저희 쌤은 새해잖아요. 요즘에는 싫더라고요, 나이 먹으니까. 옛날에는 반가웠거든. 생일도 옛날에 되게 좋았어요. 생일이지 파지하기도 싫어. 뭔가 내가 나이 먹었다는 거는 알려주고 싶진 않은 거지. 외국인들 화장하는 게 어려워요. 한국 사람은 하기가 어려워요. 달라요? 느낌이 다르죠? 그치 그치. 외국인이 잘못 진하게 하면 예쁜 얼굴을 더 망쳐놓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근데 외국 사람들은 화장 보면 더 진하게 원래 해요. 미국 화장 원래는 진하잖아요. 맞아 맞아. 근데 그거를 잘하기가 힘든 거지. 그런 진하게 하는 거를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하기가 좀 힘든 것 같아. 근데 나는 많이 들었어요. 한국 외국 사람들이 한국에서 메이크업 하면 한국 사람이 된다는 느낌이 자꾸 들어요. 얼굴이 한국 사람이 돼. 맞아 맞아. 아니 나도 그래요. 제가 한국에 오래 살아서 너무 한국화가 돼서 메이크업도 자체가 내가 집에 해던 메이크업도 너무 한국화야. 하드 메이크업 많이 받아봐서 그거 배워가지고 그게 맞다 생각하는 건데 서양 사람들이 나보고 외국인 게 아니고 동양인 같은 느낌이 자꾸 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메이크업 비법 때문에 그런 것 같아. 맞아 맞아. 100% 메이크업이야. 주변에서는 뭐 모델 동생들이나 외국에서 그 당시에 뭐 촬영하는 사람 외국인도 들어보면 다 나는 한국 메이크업 받으면 한국인이야 얼굴이. 한국 사람 봤을 때 아니지만 외국 한국 사람 봤을 때 외국인인데 우리는 봤을 때 거울을 보면 우리는 한국화되는 약간 얼굴이 되는 거야. 부자는 눈썹 숱이 많아가지고 그냥 일찍보다 이렇게 점으로 딴 걸 해줘야 돼. 그래요? 눈썹 숱이 많아서 통으로 다 붙이면 안 되고 떠으로 붙이면 안 돼. 절대. 안 돼. 절대 안 이상해. 맞아. 눈썹이 벌써 뭐 이렇게 눈이 이만한 거야. 너무 진해가지고. 맞아. 부리부리해져. 나는 톤으로 붙이면 안 돼요. 맞아요. 점으로 붙여. 눈썹 붙이면 눈이 더 커 보이기는 해. 무슨 색깔로 금색 할까? 오렌지빛으로? 오렌지빛으로? 다시 예? 오 네. 그런가 봐. 그러면 끄면 안 되잖아. 안 돼. 아, 내가 잘 몰라. 큰일 날 뻔했어. 반응이 더 웃겼어. 큰일 날 뻔했어. 이게 삭제했었을 거야. 메이크업 하게. 엄마 한번 해줄래요? 엄마. 나도 이렇게 찍고 이러는 거 되게 재밌어요. 근데 구자를 이렇게 와줘서 이렇게 해줘서 난 좋아.
내가 찍는 능력이 없어서 그렇지. 단순해서 메이크업밖에 못해가지고 그러는데. 아유, 왜요? 배우는 거예요, 우리 지금. 내년에도 크리에이터 되시는 이제 연습 많이 하셔야 되겠어요. 아, 그니까, 중요하겠어요. 같이 가봐주세요. 시컬이 날지, 아니면, 우리 다 같이 앉아는 거죠. 아니면 일자? 일자 되게 애매하지. 시컬이 나을 것 같은데요. 그냥 시컬로 그래. 시컬을 좀 크게 크게 해야겠다. 그치? 저런 거 얼마 정도 해요? 저 액션캠이라고 그래야 돼요? 뭐라 그래야 돼요? 아니 이거 고프로. 고프로. 액션캠도 좋고 머니니 요즘에 새로운 거 많이 나와서 이게 고프로가 지금 1년 됐고 이거 7 블랙인가 고프로인데 지금 8 나왔거든요? 8번째 거? 근데 이제 액션캠도 좋고 여러 가지 많아요. 선이 것도 좋다고 하던데 요즘에 그 선에 드는 액션캠? 것도 액션캠은 맞아 그 선이잖아. 빛 발음이 안 돼서 빛 줄게 우리 빛 까먹었어 작은 거 있으면 작은 걸 찾아볼까 이따가 옷 갈아입을 때 다시 만져야 되니까 그럼 우리 캐릭터 촬영해야겠네 재밌겠다 좋아 좋아 캐릭터 촬영 진짜로 만약 쇼핑몰 가면 사람들 쓰러지겠다 이랬는데 뭐야 죄송한데 우선은 할 수 있을 것 같아 립 뭐 달아줘요? 립 요거랑 요거랑 요색 메인으로 쓰긴 했어 다 담아도 될 것 같아 다시 정리 마시고 담비는 사진 좀 일단 찍어줘 네 마무리 했어요. 네, 네. 픽처 하나 뿌리겠습니다. 차가워. 유지력을 위해. 어떻게? 아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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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갈게요. 이제. 가야지. 안녕. 메이크업 받고, 이제. 만성국에 가고 있는 준입니다. 오늘은 육칩 찰스 촬영하거든요. 오랜만에 사이리 언니랑 같이 반성 촬영하네요. 여기 갑자기 어둡다. 오늘은 굴사남씨도 나오고요. 혹시 내 유튜브에 보셨던 분들은 알고 계시죠? 굴사남씨 오늘 주인공이더라고요. 같은 우즈베키스탄 출신 동생인데 오늘 남편분이랑 같이 나와서 삶에 대해서 수많은 이야기에 펼쳐질 거예요. 여러분들도 나중에 좀 반성 꼭 지켜봐요. 일단 만성국 가야지. 만성촌에 여의도에서는 밥 먹어야지. 안녕하세요. 어디 앉았대? 이쪽이요? 네. 좋다. 내가 좋아하는 식당 왔어. 밥 먹어야죠. 도착했어요. KBS 신관. 아이고. 왜 그러세요? 이 여자들은 정연적인 멘트 이쁘다는 거 실제 만나면은 다 또 이쁘세요. 전형적인 말. 아 진짜. 안 합니다. 모르겠는데요. 이쪽이에요. 찾으셨어요? 아니 됐죠? 네네. 너무 큰 거예요. 그 경찰 프로그램.
네, 저기요. 어, 우리 울산함 씨 안녕하세요. 아직 메이크업 안 받았구나. 네, 받는 중이거든요.